여름방학이 찾아왔네요. 여러분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담감이 좀 크실 텐데요. 그래도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노는 시간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고3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길라잡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휘 보충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수능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어휘력을 묻죠. 아, 한자를 히라가나로 읽는 그런 문항도 혹은 박자를 세는 문항 혹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이어를 묻곤 하는데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바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점수를 확보하는, 즉 점수를 얻어가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팁이 있는데요. 반드시 조금은 이 일은 유형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즉,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단어장으로 혹은 책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는 이런 열심히 외워왔던 정리학습을 떠나서, 아, 이 단어를 시험에선 이렇게 묻는구나. 보통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가 자주 빈출되고 있구나를 이제 느끼셔야 하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시기가 이를까요? 일본어에서는요, 반드시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아직 수능 완성 혹은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기에는 조금 벅차실 테니,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기출, 저의 해설 강의를 발췌하셔서 여러 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늘 항상 빈출되고 있는 어휘들이 빈출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벌써부터 일은 유형 트레이닝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일단 이 방학 동안은 열심히 어휘 보충, 그리고 지금까지 외워왔던 여러 가지 어휘들을 복습하셔야 하는데, 난 어느 정도 어휘를 좀 확보한 것 같아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문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 독해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 다음 화면에서 수능의 영역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역시 팁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험지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문제의 유형이 존재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자 어휘력을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을 빨리 풀어보시고 그리고 빈출 어휘들을 확보해 두세요. 빈출 어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제될 겁니다. 자,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상황별 의사소통 그리고 관용 표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까 해설 강의, 즉, 기출을 풀어보세요라고 했었는데요. 역시 유형 트레이닝으로 먼저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상황별 의사소통은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AB 대화문으로 자주 나오죠. 혹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내뱉는가를 물어보거든요. 늘 항상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상황별 의사소통,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암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용 표현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로 다이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어휘 암기하시면 쉽게 점수 얻어가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휘가 확보가 되면 이제 문화 독해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간혹 독해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아, 이걸 언제 다 읽고 해석하지? 이라고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은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가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파악이 되는 그런 난이도의 독해 지문으로 바뀌었죠. 특히 문화 전통이 아이템 같은 걸로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그 외에 문화 전통적인 지식이 없어도 풀수 있는 이런 사회 현상이나 정보 읽기 그런 독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휘
문자 어휘에 관련된 노력만 많이 해주시면 바로 문화 독해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남아있는 건 바로 문법인데요. 혹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동안 저의 커리큘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밟고 계신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 스텝 1 정도는 끝나고 스텝 2 정도를 밟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들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이 문법의 난이도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특히 이 뉘앙스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현격히 줄었죠. 즉, 추측 표현도 세 가지가 있고 조건 가정 용법도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네 가지 용법에 그렇죠.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난이도도 완화되고 문항수도 적어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텝 2 강의는 빠른 속도로 완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완강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 이 문법이 좀 이해가 안 되네. 어떤 느낌일까라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가 어떻게 접속되고 있는지 아, 소다, 요다 라시는 추측하는 표현이구나 정도를 아는 정도로 빨리 속독하듯 빠른 속도로 완강해 주시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기본적인 문법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문화 독해에서의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문법, 문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부담 내려놓으시고 빠른 속도로 완강한다 라는 목표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혹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정도의 길라잡이 팁을 들으시고 난 후에 좀 더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자, 이번 여름방학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 챙기기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할게요.